안녕하세요, 황진영입니다. 네, 맥라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파이더인 이 맥라렌 720S 국내 공식 출시 행사가 오늘 열린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거든요. 저 슈퍼카 행사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또 나왔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앞부분을 딱 보시면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륨감이 굉장히 넘치고요, 곡선 형태를 많이 디자인을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헤드램프 쪽 먼저 볼까요? 이쪽 보면은 이 중간 주행등이 일자로 이렇게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뭔가 더 날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방향 지시는 딱 보면요,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쭉 계속 빛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에어로 다이나믹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를 보시면 이쪽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옆쪽으로 공기가 흐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딱 일단 전면부를 딱 처음에 봤을 때 뭔가 팬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딱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카본을 많이 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카본 재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밑쪽도 보시면 옵션으로 카본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게 전면부에서 이 엠블럼인데요. 이 엠블럼이 직사각형으로 딱 이 맥라렌이라고 딱 이렇게 있는데 뭔가 다소 밋밋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본닛은 엔진룸이 아니고요,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뒤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후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특히 곡선으로 후면도 역시 뭔가 더 입체적이고 글래머러스하다는 느낌도 물씬 듭니다. 특히 이쪽 보시면요, 이 리어램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일러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또 디자인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얇아요. 그래서 더 뭔가 스포티함을 살린 것 같거든요. 리어램프 위쪽으로는 가변식 스포일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퓨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자인이 다 보이게끔 해놔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엔진은 V8, 이 8기통 터보 엔진이에요.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720, 그리고 최대 토크는 78.5토크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 봐도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측면 역시 보면요, 곡선 형태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뻐요. 개인적으로는 측면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720S 이 레터링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고요. 이 위쪽으로도 공기가 나갈 수 있게끔 해놨고, 네, 그리고 바퀴를 보게 되면요, 브레이크를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일단 기본, 첫 번째 기본 브레이크고요. 뒤에 있는 그 검은색이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이 뒤쪽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 스포일러가 딱 세워지게 되면서 에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도어 핸들이 맥라렌에는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옆으로 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맥라렌의 다이히드럴 도어입니다. 네,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저 슈퍼카에 또 이렇게 앉아보니까 너무 막 달리고 싶네요. 딱 앉자마자 드는 생각이 역시 내부도 나 달리는 차야 라는 느낌이 막 드는 것 같거든요. 특히 보시면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야가 좀 불편하다 하면은 다시 이거를 닫고 달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계기판이 딱 이렇게 보이고요. 시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고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센터 페시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전자 쪽으로 딱 쏠려 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핸들 장치고요. 그 밑으로는 파워트레인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에어컨 송풍구가 딱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 모니터 다 터치 스크린으로 횟수가 조절이 되고요. 그 밑으로는 또 공주장치 버튼들이 또 보이고 시동 버튼은 이 밑에 있네요. 밑에 있고 여기는 또 특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기어 노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왜 이렇게 작아요? 그 밑으로 비상등 버튼이 있고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 밑에는 또 런치 버튼이 확인이 됩니다. 720S 같은 경우에 대시보드에 수납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둘 공간이 많지가 않다는 게 다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단 D컷 핸들이고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휑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스티어링 뒤에는 패드 시프트가 확인이 되는데요. 패드 시프트가 굉장히 작아요.
스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 놓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스파이더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무게 차이도 없고 퍼포먼스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지 스파이더는 이제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로브가 설명했듯이 그 위에가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유리도 이제 밝게 할 수도 있고 엘로크로마틱이라고 아주 그냥 불투명하게 두 가지의 세상, 쿠프와 컨버트블의 세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차가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Many events like this as well, so we'll be doing a similar event to launch the car to our customers and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car. So, yeah.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더 강력한 성능과 디자인으로 돌아온 맥라렌 720S를 만나봤는데요. 아직은 국내 소비자랑 조금 덜 친한 이 맥라렌이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홍보로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서울대공원에서 맥라렌 이렇게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시승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